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미 토지 중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 구미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구미 국가5공단 하이테크밸리 바로 옆쪽으로 계획이 된 오상리 도시개발 예정지의 토지 매물입니다. 오상리는 문양리와 함께 5공단의 배후단지로 대규모 도시개발이 잡히는 현황이며 최근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기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지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신공항의 최대 수요지로도 손꼽히는 구미는 신공항 예정지와는 직선거리 10km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후 토지 및 다가구 투자 문의가 많은 요즘 적절한 타이밍에 선진입을 하셔도 좋을 듯하여 매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물건 총 4필지의 현황으로 2필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 2필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는 도시개발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은 경계에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개발과는 별개로 사업 완료 후에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5공단도 활성화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리만 잡힌다면 빠르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현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앞으로 구미 지역은 5공단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새롭게 변할 수도 있는 지역이며 인근 송림 개평 그리고 문성 지역으로 이어지는 다리 공사도 상판은 거의 다 올라간 현황으로 개통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시면서 입지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기 보이시는 중앙길이 문성 송림 개평에서 넘어오는 다리와 연결되는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해서 5공단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오늘 물건은 여기 뒤쪽 편으로 배치가 되어진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문양리 그리고 반대쪽이 오상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걸쳐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거지역 문양리 오상리고 오늘 물건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물건들은 학교 부지와 상당히 가깝게 배치가 된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공단 같은 경우도 현재 공사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5공단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로도 한번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국가 5공단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오늘 물건이 있는 오상문양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여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되는데 직선거리로는 5공단과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의 매매가는 7억 2천만원으로 면적이 1200평가량 되기에 금액대는 높은 현황이지만 단금액만 놓고 본다면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시니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주시면 매물 관련 좀 더 상세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